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오전에는 쇄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요 청년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화상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후보가 어제 오후에 화상 간담회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참석은 하지 않았고요. 화상으로 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만 통화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상 그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던 청년들 당연히 아우성이 터졌고요. 첫날부터 홀로서기 첫날부터 약간 스텝이 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명이 좀 더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해명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기자가 질문을 했겠죠. 청년 간담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청년 간담회 시간이 되면 사실 갈 생각도 있었는데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전혀 후보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정이 많아서 가기 어려운데 권성동 의원한테 그러니까 권성동 전 사무총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태를 좀 인식한 다음에는 밤에 SNS상으로 윤 후보의 SNS에서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런데 참석 예정이라고 공지한 거, 그 공지한 그쪽이 좀 잘못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정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별개로 좀 하더라도 후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상황 자체를 도통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실은 그동안 선대위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메머드 선대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후보가 참석한다고 공지를 사전에 했고 또 20분 전까지 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이 진행된 가운데 후보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발표를 미리 했어야죠. 안 되면 사과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피치 못하게 그럼 후보한테 전달이 돼야죠. 이런 상황으로 공지가 됐는데 사실 후보님한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공지가 됐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말씀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이런 통화는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일절의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이깁시다. 요거 한마디 하고 그냥 통화가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꼭 가고 싶었는데 지금 선대위 개편 때문에 당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 내가 이따가라도 다 끝나고 나면 다 챙겨서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일일이 답변을 갖다가 달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화가 이 정도까지 사태가 이 정도까지 커지지 않습니다. 선대위 개편 왜 했습니까? 선대위 개편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지율 폭락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선대위를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대위 지지율 폭락의 핵심이 어디냐? 2030 세대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길게 또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전화통화가 아니라 갈 수 있으면 선대위는 제껴놓더라도 사실은 갔어야 정상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말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했을 때 이게 불안하다라고 봤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참모 없이 소위 말해서 김종인이나 이준석 없이 잘해낼 수 있겠느냐 첫날부터 잘 못해낸다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첫날 대형 참사를 맞이했다.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행사를 주관했던 소통본부장 박성중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계열과 민주당 계열이 들어와가지고 혼탕질을 했다. 네. 이게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더 키웠어요. 이렇게 보고 본다면 이거는 기획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선대위 참여자들 후보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선대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후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윤 후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본부장이었죠. 이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중에서 이준석 계열과 민주당 계열이 막 들어와서 소란스러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의 해명,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인의 자질이 좀 의심되는 발언이죠. 본인이 주도해서 주관한 토론회에 예컨대 우리 당 성향과 맞지 않는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왔다거나 혹은 선대위 전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계열의 누군가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통합과 그리고 선대위를 아름답게 이끌고 가서 대선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끔 그 어떤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갈려치기하고 분열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인 그럼 이준석은 괜찮은가? 이준석의 반응도 돋긴 객긴이죠. 뭐 설사 일개 정치인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손치더라도 당대표와 국회의원 한 명의 발언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대위가 어쨌든 해체되고 지금 개편되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후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선대본부 측에서 뭐 일정은 해당 관련된 일정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후보는 알고는 있었는데 시간 되면 가려고 했다. 그런 처신을 듣는 청년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 캠프가 어쨌든 해체와 개편의 와중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후보 윤석열의 자질, 능력,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복귀하는 타이밍에서는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전략과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상식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누굴 만났냐 하면 오세훈 박형준 시장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그런 일정을 짜는 일정팀과 후보와 판단 능력이 부족한 후보. 이래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도 일면 이해가 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